안녕하세요. 우시타임의 우시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제가 좀 흥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더 차분하게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할 거는 여기 세 파트 중에 스피킹과 라이팅 파트, 그 중에서도 스피킹 파트에 대해서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카페나 인터넷상에서 RA라고 줄여서 부릅니다. RA. 그래서 오늘은 RA, RSDI, RL, ASQ까지 해서 이렇게 스피킹 파트에 대해서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하시기 전에 네이버 카페에 먼저 들어가셔서 매주 목요일날 이렇게 탄산수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이 파이어플라이라고 이렇게 올려주십니다. 이게 파이어플라이가 뭐냐면 중국에서 이제 PT를 전문적으로 한 업체에서 매주 발간하는 약간 족보 같은 겁니다. 족보. 그래서 이 족보에 그 시험 예상 문제나 기존에 나왔던 기출 문제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항상 목요일 날 업로드 된가 다운받아 주세요. 최신 걸로. 일주일치만 나옵니다. 자, 다운받으면 이렇게 뜨죠? 첫 번째 스피킹이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RA 부분이 나오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이게 하나입니다. 한 문제. 이런 식으로 여태껏 출제됐던 것과 앞으로 출제될 것 같은 예상률이 높은 것 때문에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근데 이게 페이지량이 꽤 되거든요. 한 파트만 해도. 지금 제가 이렇게 빨리 올리고 있는 게 이게 전부 다 RA에만 해당되는 거고요. 그다음부터는 RS라고 해서 이건 조금 이따 다시 다뤄볼게요. 그럼 RA에 대해서만 한번 볼게요. 이렇게 제목이 있잖아요. 블루. 그리고 이렇게 읽어야 될 지문이 있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항상 연습해야 되는 사이트. 자, RA에 들어오셔서 여기 밑에 보면 핸드폰도 똑같습니다. 핸드폰은 위에 아마 검색창 있는 것 같아요. 여기다가 그 제목 있죠. 블루 검색해 줍니다. 그럼 이렇게 뜨죠. 이거를 저는 미리 그때 공부한다고 마크를 해뒀는데 이렇게 마크가 안된 상태면 여기를 딱 이렇게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색깔별로 저는 이렇게 했어요. 노란색은 다 RA, 뭐 빨간색은 다 RS 파트 막 이런 식으로 다 나왔는데 그래서 노란색으로 딱 해줍니다. 그럼 표시가 되죠. 그럼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여기 RA라는 걸 클릭하시면 이렇게 뜨는데 여기서 마크라고 있죠. 마크에서 제가 아까 색칠했던 거 오렌지색. 오렌지색만 하면은 제가 그동안 색칠했던 것들이 이렇게 옆으로 다 뜨게 됩니다. 그래서 예상률 높은 거 위주로만 이렇게 읽는 연습을 하시면 돼요. 안 그러면은 제가 지금 체크한 건 50개인데 전부 체크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50개 정도 체크를 해놨는데 여러분이 처음부터 하시려면은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326개나 있습니다. 이 중에서 고르고 고르고 간추려서 최대한 마크해놓은 거 위주로만 이렇게 하시는 게 조금 더 나올 확률도 높고 나왔을 때 많이 읽어본 글이니까 더잘 대답할 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RA뿐만 아니라 여기 모든 항목 RS, RL, ASQ 이런 식으로 DI 이런 식으로 모든 거를 시간 나실 때마다 여기 이렇게 다 등록해 두시면 됩니다. 마킹해서. 그래서 나중에 이게 막 하루 정도 작업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그 다음날부터는 그냥 마킹 된 것들만 이렇게 보시고 연습하시는 게 아마 시간을 더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되는지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잠깐 눌러줍니다. 그럼 이렇게 지문이 뜹니다. 이게 실제 시험에서 이렇게 가로로 뜨는데 아마 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액정 화면 때문에 이렇게 세로로 뜨실 거예요. 연습은 뭐 시간 날 때마다 폰으로 이렇게 하시되 시험 전날부터는 뭐 전날이나 그 주에서는 아마 가로로 읽는 연습을 해두시는 게 실제 시험에서는 조금 더 도움 되실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시간이 딱 가죠. 이때는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대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녹음이 안 되는 거라서 소리를 내면서 여기서 여기까지 한번 다 읽어보세요. 빠른 시간 내로. 자, You used to think that the pink green was the luxury for your company, but climate change is deadly. 이렇게 막쭉 읽어보셔야 되고, 눈으로만 읽어보셔야 됩니다. 하다가, 이렇게 뭔가 잘 모를 것 같은 단어 있죠? 뭐 이런 거. 이런 거는 한번더 발음 한번 생각해보세요. Marketing, reasons, carbon neutral. 이렇게 읽어봅니다. 그리고 시간이 다 가지고 마음의 준비를 합니다. 자, 이제 시험에서 이게 1초로 바뀌면 저희가 시작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하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예를 보여드릴게요. You used to think that being green was a luxury for your company, but climate change has made you realize that you can no longer ignore it. 자, 문제가 뭡니까? 자, 제가 가다가 했던 단어 또 말하고, 또 갔다 또 돌아오고, climate 또 속도 막 정상으로 갔다 느려졌다가 또 정상으로 갔다 이러죠. Realized라고 했다가 Realize로 또 했다가 노런 걸 잠깐 머뭇거렸다가 여기서 모든 걸다 집약해서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읽었던 것도 읽고 또 순서대로 가야 되는데 반복하는 행위들
그다음에 속도의 차이, 빨랐다가 느렸다가 이런 것들은 점수에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으로 해야 될 게, 나는 U에서 시작해서 플래닛으로 끝날 때까지 했던 단어를 반복하지 않고 갔던 길을 되돌아가지 않고 시작과 끝을 한 번에 간다는 생각으로 쭉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된 예를 보여드렸는데, 제가 시험 때는 어떻게 했는지 이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시간이 갈때 일단 한번 쭉 읽어봅니다. You used to think that being green was a luxury for your company. But climate change had made you realize that you can no longer ignore it. The puzzle is about becoming carbon neutral, but where do you start? Consider your drivers. Do you want to become carbon neutral for marketing reasons, for finance reasons, or help to save the planet? 이 정도 하면 딱 10초 정도 남죠. 그럼 이제 심호흡 한번 하고 첫 번째 문장만 봅니다. 자, 읽어줍니다, 빨리. 오케이, 모르는 단어 체크해놓고 심호흡 한번 해줍니다. 그리고 딱 1초로 바뀝니다, 이때. 그러면은 바로 시작해야 됩니다. You used to think that being green was a luxury for your company, but climate change had made you realize that you can no longer ignore it. But buzz is about becoming carbon neutral, but where do you start? Consider your drivers. Do you want to become carbon neutral for marketing reasons, for financial reasons, or help save the planet? 하고, 바로 next. Next를 안 눌러주면 시간은 계속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끝난과 동시에 next를 눌러서 다음 문제로. 다음 문제도 이런 식으로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또 시간이 조금은 쉴 틈이 없습니다. 또 준비해 줍니다. Australian speak English, of course, but more. 이렇게 끝까지 읽어보고 10초 때부터 또첫 번째 문장만 파고듭니다. 그래서 이게 PT의 첫 시험이자 첫 파트이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래에는 뭐 준비 기간이 길면 길수록 좋은데 짧더라도 이거는 매일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가 RA 파트였습니다. Read aloud.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거. 자, 제가 이거 이제 끝내려고 했는데 공식 사이트에서 막 이것저것 눌러보다가 좋은 화면을 발견해서 다시 들고 왔습니다. 같이 볼게요. 자, 보세요. 이렇게 중앙에 이게 실제 딱 화면입니다. 시간이 가고 있죠. 요 시간 동안 요걸 준비해야 됩니다. 읽을 준비. 더해서 이스트 에시아까지 빠르게 쭉 읽어봅니다. 제가 이거를 처음부터 다시 해볼게요. 자, 왔습니다. 시간 줄어들죠? 자, the climate for doing business improved in Egypt more than in any other country last year, according to the global study that revealed a wave of company-oriented reforms across the Middle East. The World Banking rankings, which look at business regulations, also show that the pace of business reforms in Eastern Europe taking the climate improved Egypt more than in according to okay. Regulations. The climate for doing business improved in Egypt more than in any other country last year, according to the global study that revealed a wave of company-oriented reforms across the Middle East. The World Banking rankings, which look at business regulations, also show that the pace of business reforms in Eastern Europe was overtaking East Asia. 마지막에 살짝 버벅거렸죠? 그래도 다시 돌아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next. 그러면 다음 문제가 또 나오게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실제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큰 소리로 최대한 발음 살리면서 속도는 뭐 대략 한 25초를 기준으로 한다 하고 쭉 읽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너무 빨리도 말고 너무 느리게도 말고. 그게 read aloud 오늘 저희가 공부했던 파트입니다. 이렇게 연습하시면 돼요. 고생하셨습니다.